안녕하세요. 퀸크리즈입니다. 오늘은 KL의 수분 가득 화이트닝 크림 소개해드릴 거예요. 딥 모이스처 클래리파잉 크림이고요. 이 제품이 이렇게 투명한 광채 피부를 위한 24시간 수분 화이트닝 크림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를 마일드 포뮬러로 24시간 보습 효과와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촉촉함이 하루 종일 간다는 그런 수분 화이트닝 크림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 화이트닝 크림 하면 꽤그 피부에 자극적이거나 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요 수분 화이트닝 크림은 24시간 동안 촉촉함을 유지해준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화이트닝 기능성을 인증받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차세대 비타민인 액티베이트드 C, 요게 들어가 있어서, 요거, 키엘 제품, 투명 에센스에 들어가 있고, 뭐, 여러가지, 화이트닝 라인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인데, 색소 침착도 막아주고, 또, 감소도 시켜주고, 예방도 해주고, 그리고 피부를 눈에 띄게 좀 투명하게 가꿔준다는 그런 성분이고요. 나머지 좋은 성분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글리세린이랑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 수분 보유력도 강화를 해준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24시간 보습 효과를 제공해줘서 촉촉함까지 더한 화이트닝 크림이라서 좀더 기분 좋게 사용하실 수 있는, 좀더 든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기다가 또 마일드 포뮬러라서요. 알러지 테스트까지 지금 거쳐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좀, 나 피부 민감해서 이때까지 화이트닝 크림 못 썼어요 하시는 분들도 아마 기분 좋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뚜껑은 이렇게 메탈 처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쁘고요. 안에 속뚜껑도 이렇게, 아이고, 제품 속뚜껑도 이렇게 따로 있고요. 보시면 보이시죠? 제가 요 부분 사용한 부분이고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여기를 놔뒀어요. 마치 크림치즈처럼요. 굉장히 텍스처가 약간 묽은, 가벼우면서도 그 몰캉몰캉한데 조금 뭐라 그러죠? 막 크림처럼 그렇게 싹 느껴지는 사르르 녹는 것 같거든요. 제가 텍스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막 흔들어도 흐르지 않을 정도로 되직해요. 되직한데 피부 위에 딱 올라갔을 때 보시면 피부에 올라갔을 때 약간 그 체온에 의해서 굉장히 좀 부드러워지는, 원래도 지금 텍스처 자체가 이렇게 가벼운데 피부에 바르면 아주 적은 양으로도 넓게 바르실 수 있을 정도고, 또 가볍기 때문에 든든하게 두껍게 바르셔도 무겁지 않은, 답답하지 않은 그런 텍스처거든요. 그리고 유분감도 살짝 느껴지는데요. 요게 그 무거운 유분감, 영양감 그득그득한 그런 유분감이 아니라 가벼우면서도 좀 산뜻한 그런 느낌의 유분감이라서, 피부 건조하신 분들한테도 꽤 좋으면서도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만족하실 정도. 요 정도의 느낌이에요. 흡수는요, 딱 발랐을 때 수분감이 확 많다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흡수가 싹싹싹싹 되면서 피부가 촉촉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피부에 또 안착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발라보시면 테스트 해보시면, 매장 가셔서 테스트 해보시면 굉장히 기분 좋게 느껴지실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자, 제가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뚜껑을 닫고. 먼저 뭐 요렇게 투명 에센스 같은 거 에센스 발라주시고요. 화이트닝 에센스 발라주시고 적당량 얼굴이랑 목이랑 발라주시면 되시고, 저는 지금 촬영하니까 얼굴에만 이렇게 바를게요. 전체적으로 바르면 보통 우리 수분크림 쓴것 정도로 그냥 촉촉한 느낌도 들고, 그 영양크림 정도로 무거운 느낌은 아니지만 좀 피부에 뭔가가 온다 하는 느낌 정도의 그 든든한 느낌, 그 정도가 남아요. 그리고 아침에 발랐을 때도 무겁지 않을 정도의 기분 좋은 그런 느낌? 밀림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왜 어떤 텍스처랑 뭐 정말 안 맞는 텍스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는 이 제품 쓰고 제가 그 위에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발랐을 때 밀린다는 느낌은 제가 못 받았고요. 요거는 그
안쪽에 정말 미세하게 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 펄이 번쩍번쩍거리거나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근데 왜 정말 미세한 펄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제품을요. 이렇게 보면 여기 반짝반짝하는 이런 펄이 있어요. 화면에는 안 잡힐 것 같은데 그만큼 미세해요. 아주 미세한 펄이 있어서 얼굴을 즉각적으로 조금 왜 환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도 함께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그런 크림이거든요. 꾸준하게 사용했을 때 촉촉함을 좀 잡아주면서도 이게 속부터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좀 이렇게 감싸는 이렇게 어루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크림이라서 이게 꾸준하게 발랐을 때 화이트닝 효과도 아주 즐겁게 찾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고요. 저는 사용한 지가 오래되지를 않아서 아직 화이트닝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살짝 그렇지만 아주 기분 좋은 예감은 느껴볼 수 있었던 그런 크림이었어요. 제가 또 꾸준하게 좀 사용을 해보고 정말 좀 피부톤 좀 밝아지는 것 같고 좀 기분이 좀 달라지는 눈에 좀 보인다 싶은 그런 기분이 들면 제가 또 따로 또 다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24시간 그 얘기를 안 드렸네요. 진짜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직까지도 수분이 내 얼굴에 그대로 있구나 하는 그런 수분 그 지속이 돼요. 그 효과도 제가 아주 톡톡하게 봤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냥 갈 뻔했네요. 24시간 정말로 사람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느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건조한 느낌 별로 안 들고 좀 든든하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딱 만졌는데 피부가 그 밤새도록 물은 안 마셨는데도 촉촉한 느낌이 있네.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그 정도거든요. 수분도 잡아주면서 화이트닝 관리도 할 수 있고 좀 즉각적으로 좀 환해 보이는 그런 느낌 들면서 좀 가벼운 그런 영양감까지 우리 챙겨볼 수 있는 그런 24시간 수분 광채 크림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키엘의 새로운 화이트닝 수분 크림 소개해드린 퀸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